네, 안녕하세요. 1월 23일 아침에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1장 전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실까요? 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본가에 계시는 뭐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또 그간 만나기 어려웠던 여러 친척들과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덕담을 나누게 되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지, 뭐 새해는 더욱 건강하고,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시집 장가 잘 가고 등등등 뭐 이런 덕담들을 나누게 됩니다. 정월 초하루 가 되면 늘 그렇듯이 지나간 한 해를 떠나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올해 더욱 건승하기를 또더 풍족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면서 덕담을 나눕니다. 주변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또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무심히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뭐 개개인의 이 사리의 높낮이가 어떠하든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수 있는 것, 이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두 나의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돌아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명절에 나누는 덕담의 의미는 무엇일까? 뭐 그냥 인사치레로 지나가는 것일까요? 조금만 더 지금 현재를 아쉬워하면서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하는 일종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1장 전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다른 성경들 어떤 뭐 구약의 역사서들과는 달리 선지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제 예레미야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차례대로 들려온 차례대로 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조금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레미야서 어느 곳을 들치더라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다면, 이 유다 백성들의 무지함으로 벌어진 죄악의 파편들, 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가지려 했던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 또 욕심으로 점철된 모습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차마, 이 뭐, 입에 담기조차 참 부끄럽고 거북한 윤리적인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곳을 들춰봐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그 심판의 말씀들이 11장 전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가 자행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의 일종의 완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하셨던 그 바탕, 기본이 되는 바로 그들의 선조들의 이집트에서의 구원과 그리고 그때 맺은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4절 말씀에 그때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거듭 경고하라는 명령으로 그때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유다가 잊고 있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용광로 같은 고통 속에 있던 그 조상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딱 하나 약속 받으신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음성을 준행하라라는 그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준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마른 바위를 쪼개 물을 주셔서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삶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예레미야 시대보다 무려 800여 년 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지금 그들이 딛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그 자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유리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니, 준행하니까 주어졌던 선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번성했고 번영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 800여 년이 이어졌던 이 순간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확하고 거두며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준행한 그 언약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이루었던 그 언약을 그들이 정말 모를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나지길 원하는 그 잘못된 바람이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언약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 불순종이 쌓여서 습관이 되어버렸고 이 습관된 불순종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관습이 되고 타락이 되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불순종의 정점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힘을 기댑니다.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며 작년보다 더 풍년이 되길 빌었고 이 바알의 배우자이자 대지와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를 섬기며 어제보다 더 나은 풍요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창기들을 불러모아 육체적인 의식을 치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이권들과 재물들은 고스란히 종교 지도자들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모든 형태들, 이 모든 작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행된 모습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숫자가 전 유다의 성의 수만큼 많다고 하십니다. 또 바알을 향한 제단은 얼마나 또 많았는지 예루살렘의 거리 수보다 많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룩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800년 전의 조상들, 오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우상을 향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다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용광로 속으로 인도하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좀 부슬퍼 보이고 서글퍼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변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랑을 등져버렸던 백성들을 향해 토해내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소리 같아 보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좀 슬픈 구석이 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설 명절을 만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1차원적으로 뭐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적용을,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적용을 나누기 어려운 이유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자라도 알았으니 다시 순종합시다 라고
묵상을 나누기에는 글쎄요. 지나온 우리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러왔던 이 시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10년 전이나 세 달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그뿐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주신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고 또 버티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공동체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기술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주먹이나 내가 더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의지하고 기댔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많은 다른 것에서 나의 풍요와 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뿐입니다. 감사합니다.